아, 여기서 이러면 안 보이나? 여기 그 크런치 올라가 있죠. 프라푸치노고 여기 보면 여기에 뭐 토핑 들어가 있다고. 그냥 기프트 카드 받은 김에 오늘 그냥 오늘 여기서 그냥 방송하는 거예요. 이게 맛이 어떤가요? 네, 이거 크런치고요. 일단 여기다 꽂고 크런치가 여기 좀 박혀 있어요. 이렇게. 그, 근데 여기 별다방 크런치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뭐 크라푸치노가 크라푸치노는 거의 뭐 차가운 우유죠. 프라푸치노가 결이 굉장히 결을 얇게 갈았어요. 그 홍다방에서 그 아이스 블렌드 있잖아. 그거랑 똑같거든. 자, 기프트 카드가 총 4장이 생겼어. 이렇게 총 4장. 총 4장 있는데, 아마 이게 2015년 광복절. 그리고 이게 2015년 뭐 가을. 2015년 이게 크리스마스일까? 그리고 이번에 나온 한글날 카드예요. 그래서 별다방 카드가 총 4장이 있어요. 별다방 카드 총 4장이에요. 내가 이런 거는 잘 받아요. 이런 거 되게 잘 받아. 잠깐만. 좀 어디 좀 가서 편안한 게 좀 안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보면 그 코치를 줘야겠다. 세븐 포커 해가지고 그 에이스 포커가 제일 그 패턴인 거 아시죠? 그 요즘 그 한게임 포커 한게임 포커 그거 뭐냐 BJ들 그 대전하고 있던데 사실 나도 좀 다가봤으면 좋겠는데 아 몰라줘요. 아니야 뭐 카드 자랑 기프트 카드 자랑 부채 이걸 이제 부채 만들 수 있어. 아 근데 왜 이리 여기 주변에 사람이 없지? 잠깐만요. 자리 옮겨야 되겠다. 아예 자리를 처음에 자리 잡고 가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자리가 이상한 데로 빠졌어. 잠깐만 이쪽으로 빠질게요. 이쪽이 편해. 왜 이쪽이 편하냐면
나만 좋겠지? 이쪽이 태양이니까. 충전기가 있다. 보조 배터리가 제가 최근에 도착해가지고 충전은 충전이 꽂으면 아마 고속 충전 들어갈 거예요. 왜 약해? 콘센트가? 콘센트가 좀 약하죠? 그러면 잠깐만 이걸 이렇게 빼가지고 에이 귀찮아 그러면 계속 화면이 깜빡깜빡거려요 이게 충전을 하면 계속 화면이 깜빡깜빡거리지 손 안 좋은 거 아니잖아. 몰라, 이거 빼놔. 충전 좀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 아니야.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노트북을. 근데 노트북 이거 사실 뭐 그렇게 한 일도 없는데. 지금 여기 와서 꺼내기도 참 귀찮죠. 사실 오늘 이거에 잠깐 만났어. 읽어보시지. 최대호 작가가 쓰고 최고인 작가가 그림 주신데 이렇게 보면 작가의 말이 있고요 작가의 말 그리고 디스코인이나 전세원님의 이렇게 사인 받았고요 일반화되는데 괜찮지? 읽어보신 후에 더욱 재밌게 읽는 법 하나 책을 읽으라는 엄마의 잔소리에 대비하여 이 책을 편다 둘 연락이 뜨기만 썸나 썸녀에 대한 걱정은 미루고 편히 앉는다 셋 준비가 됐으면 페이지를 올린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참이 만나면서 효진이 못 만나 이것 때문에 주기 좋아하면서 유나 못 좋아해 이것 때문에 지은이 사랑하면서 소정이 못 사랑해 망할 일불처제 칵패 일불처제 팔로워 만산 싫어요 좋아요 하나에 떠들어 살이 맞으면 좋아요. 겨울에 안 추울 것 같아. 이현 씨도 있어요. 오빠, 내가 김태희보다 예뻐? 내가 이효리보다 섹시해? 내가 태연보다 귀여워? 내가 강민경보다 매력 있어? 아, 좀 당연한 거 좀 그만 물어.
오빠 잘 지내? 한번 보자 우리. 뭐해 오빠? 평소답지 않게 여자들이 날 찾는다. 내일이 화이트데이. 잘 보냈고요. 하여간 뭐 이런 시도 있어요. 길거리에서 허리 깨고 식당에서 얼굴 만지, 지하철에서 볼에 뽀뽀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입에 뽀뽀하는, 이네 집 안방이냐. 나는 아니야. 세상이야. 참. 뭔데? 그치 뭐. 맘에 드는 옷은 매번 품절이고, 맘에 드는 신발은 언제나 남자용이고, 맘에 드는 가방은 너무 비싸고, 맘에 드는 옷은 꼭 여자친구가 있지. 이거는 여자만 드는 옷. 3월 10일. 이쁜 게 죄라면 넌 늙지 추천. 3분 예리. 뭐해요? 라는 말은 관심 있다는 뜻.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은 걱정한다는 뜻. 뭐 오늘 날씨가 추워요? 라는 말은 좋아한다는 뜻. 그만 좀 먹으라 라는 말은 그만 좀 먹으라는 뜻. 너 나한테 여자 소개받으라고 하지 마. 난 너와 이거야. 내가 아무리 영어 볼 사람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똑같이 보러 갈 사람이 없어도, 내가 아무리 외모를 안 본다고 해도, 나 좋다고 하는 그 선배 놈은 안 맞다. 나도 힘들게. 우리가 비트윈을 하느냐? 아, 비트윈? 오빠, 저는 너무 큰 건 싫고, 학생이 싫고, 쌍꺼풀 없고, 집 가깝고, 적당한 근육에 착하지만 나쁜 남자의 매력을 가지. 그럼 훈남이 널 왜 만나냐? 이런 거. 나 좀 안아줘. 안 와. 하여간 뭐 이런 시들이 있어요. 내가 보고 있어요. A씨. 할 수 있어. 옷 입는 센스가 있다면 옷스타그램을 할 수 있고, 강아지를 키운다면 개스타그램을 할 수 있고, 입이 있다면 먹스타그램을 할 수 있고, 다음 생에는 럽스타그램 다음 생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 시집 그 쓴 분을 만났는데, 그냥 뭐 이게 그냥 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잠깐 읽을 딱 그런 두께예요. 이게 조금씩 좀 이 정도 두께여가지고 차 타고 다니면서 읽기 좋은 거. 사실 여기서 당첨돼서 그
책은 그냥 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당첨돼가지고 이거 당첨된 거 단타방이고요. 여기서 요거 카드 받았어요. 요거 받았어요. 이번에 한글날 카드예요. 한글날 카드 기프트 받아가지고 지금 제가 카드만 4장이야. 카드 4장 자랑하고 있어요. 이런 거 자랑하고 있고요. 아, 이럴 때 꽁짜 먹을 때가 딱 이거 스텝 주는 거 딱 이거 같아요. 고스톱 패 돌릴 거 쓰인 겁니다. 충으로 하고 그리고 사실 뭐 여기 받아서 주는데 이거는 아마 이거는 아마 이제 처리를 하겠죠. 이제 처리할 것 같고 김굴 뭐 총굴 자 그럼 이제 내가 쓴 걸 한번 보여줄게요. 아까 그 최대우 작가가 이 이행구치를 보고 좋아해줬어요. 자 시계는 돌고 역사는 흐르고 사람들은 바쁘고 물가는 오르고 사람들은 변해가는데 나만 그대로인 것 같다. 제자리라는 식으로요. 내가 썼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좀 더 잘 썼다 생각하는 건 이거였어요. 다들 서로 마주 보는데 나는 혼자 렌즈를 보네. 제목 유튜버. 제목은 유튜버 이고요. 갑자기 시집 읽는 시간이 되었고 아까 테이블에 윤댕님 닮은 사람 앉아있었는데 갔네. 갔으면 간거지. 아, 나 내일 어디 간다고 했던 거 이제 생각나. 나 내일 뭐 공연 보러 가는데 이 옷을 갈 순 없잖아. 공연 보러 가는 걸 이 옷을 조금 여기 팔이 여기가 구조가 좀 달라요. 요즘 막 그 환절기 날씨에 약간 그 파른 스웨터 그리고 가슴은 팬이 막 그렇게 입고 있어요. 잠깐만 배터리 근데 생각보다 많이 없네. 22시 12분 근데 이제 약간 이 정도 내려왔으니까 크런치도 좀 약간 빨아먹어주고 여기 크런치 크림 이렇게 먹어주는 맛이 있죠?
이런 약간 아삭아삭해. 이거나 일까? 한번 그 그거나 한번 해볼까요, 언니? 여기 별답, 여기 별답은 약간 좀 시끄러워서 그런데 한번 ASMR이나 해볼까? 글쎄요, ASMR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볼지는. 아 근데 좀 피곤하다. 그냥 이렇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자고 싶어. 그냥 근데 여기 의자가 조금 더 푹신하다면 잘 것 같아. 주변에 앉아서 볼 때가 없는데 아, 개 피곤해. 아, 오늘 그냥 방송은 글쎄요. 여기서는 저 잠깐만 있을 거고요. 이따 나 이따 가서 펌프 방송을 할까? 심심한데. 아 근데 그러기에는 내일 또 공연 보러 가야 되니까 또 그냥 있긴 좀 약간 좀 그런데. 그래서 아 지금 아 여기 컵 왜 이래. 내가 위에 토피넛만 다 긁어먹었거든요. 토피넛만 다 긁어먹어가지고 토피넛이네. 크런치. 그 토피넛 시럽 여러분들 드셔보는 분들 아시죠? 그 토피넛 좀 시끄럽나? 좀 시끄러우면 이어폰 잠깐만 좀 끌게요. 이어폰 마이크로 잠깐 끼고 이렇게 여기 이어폰 마이크로 할게요. 괜찮을까나? 네, 이어폰 마이크. 이거 이어폰 괜찮죠? 어. 이거 이어폰으로 끼고 좀 잠깐 하고 있을게요. 아, 나 이번 주 토요일에 그리고 뭐 있지 않았나? 자꾸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11월에. 11월에 유경이 누나 생일이 있는데. 생일 주간. 아, 누나 생일 주간인데 나 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아, 뭐 하나 해줘야 되는데. 아깝네요. 생일 선물 뭐 해주지 누나한테? 왜냐면 내가 이제 그 BJ들 중에 내가 생일 날짜를 아는 사람이 딱 두 명밖에 없거든요. 그 유경이 누나하고 한나님하고 이제 둘이 생일 알잖아. 유경이 누나가 11월 5일이고 한나님이 4월 15일이고 내가 7월 24일이고 그래서 이제 뭐 아는 사이면 약간 좀 그런 챙겨줘야 되니까.
아이고. 근데 사실 이제 대부분 DJ들은 생일 방송하면 그 생일 방송하면 막 되게 막 별풍 많이 받잖아요. 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딱히 뭐 내가 내 생일에 내 생일 방송 안 해요. 어차피 뭐 많이 터지지도 않는 방송이라. 생일 때 방송 켜지도 않고 아프리카 TV에서 유로파 리그 중계 안 되죠? 전 나 그냥 내일은 그냥 오늘 밤에는 방송 쉴까? 오늘 밤에는 일단 방송 쉴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일은 글쎄 내일은 어떻게 할까? 내일 제가 저녁에 뭘 좀 보러 가거든요. 내일 저녁에 뭘 좀 보러 가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집에 가서 방송 켤까? 그냥 테스트 방송 한답시고 게임 하나 정주행 할까? 테스트 방송 한다고 게임 정주행 할까? 근데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 내가 게임하면 또 그치? 게임 컨텐츠는 주말에나 해야지. 게임 방송은 둘 중 하나를 할게요. 뭐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 토요일 밤 일요일 새벽에는 약간 그 게임 방송을 좀 해보고 좀 시청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게임 방송을 좀 할 거고요. 그 시간에 한 게임 방송을 하고 그 시간대 게임 방송하고 그리고 뭐냐 한번 테스트 방송 해봐야지. 이번 주말에 한번 게임을 테스트를 해볼게요. 게임 방송을 좀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좀 뭐냐 청자들 막 모으고 약간 그런 걸 좀 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 주말 밤에는 한번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 라인 양님도 게임 한다면서 게임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물론 사실 그래픽 카드 성능 그런 거 테스트 좀 해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실 방송 송출은 CPU에 따라 결정되는 거고요. 그 게임 성능은 사실 그래픽 카드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방송 그거는 제가 이번에 그래픽 카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그 뭐냐 그 GPU로 그 인코딩을 약간 좀 분산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분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00K 방송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8000K 방송이 좀 해보고 좀 여의치 않다 싶으면 그 해상도를 그냥 720p로 내려서 그래서 아마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저는 그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최대한 좀 좋은 화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좀 좋은 화제를 하고 싶어 하는 거고. 그래서 한번 깨. 글쎄요, 동시송출. 그 동시송출을 제가 안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 프로세서가 좀 딸려요. 왜 동시송출 하게 되면 난 좀 뭐 유리하긴 하죠. 근데 글쎄요, 나중에 베비가 되면 동시송출 좀 포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음 주, 아, 다다음 주 목요일, 그, 수능 역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날. 수능 역사 문제를 풀어보면서, 그, 약간 좀 어렵다 싶은 정보에 대해서는, 그, 팩트체크, 뭐 인터넷 검색, 막 이런 걸 하면서 약간 그런 풀어보는 걸로 하겠어요. 그 목요일 밤 금요일 새벽에는 수능 역사 문제들을 다시 풀어보는 시간.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아, 근데 나 내일 밤에 뭐 공연 끝나고 글쎄요 뭐 뒤풀이 막 리셉션? 리셉션 있고 막 그러면 막 먹고 가 막 그렇게 하면 아 근데 나 그러면 답이 없는데 일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뭐 콘텐츠 개발하고 좀 그런 거 있어서 사실 좀 더 좀 원활하게끔 좀 할 수 있게 해봐야지. 근데 지금 나 배터리 얼마 있니? 오, 배터리 의외로 많이 안 간다? 80%? 지금 내가 뭘 좀 확인해 보려고. 이거 방송, 이제 방송 켜면 약간 그렇다. 그 배터리가 생각보다 안 나네요. 글쎄요. 나 그냥 집에 가기도 약간 귀찮고 한데. 아, 오늘 펌프 방송이나 좀 할까? 심심한데 펌프 방송이나 좀 할까요? 약간 그래서 펌프 방송을 한다면 이제 그래서 배터리 꽂고 막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사실 배터리 꽂고 배터리 연장선 그렇게 꽂고 막 방송하고 그러면 사실 하면 좋은데 그 펌프 방송이 그러네.
사실 이번 주에 그 교육방송 콘텐츠에 대해서 좀 굉장히 사실 이리저리 좀 불만이 좀 많아요. 광주학생 운동하고, 광주학생 운동 그냥 내일 할게요. 내일 하고, 그거를 할게. 그냥, 그, 지태 지리제를 바로 이어서 할게요. 지태 지리제를 바로 이어서, 그, 나지의 역사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야 컨텐츠를 약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집에 가서 그 한번 콘텐츠를 한번 쫙 그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프라푸치노 모르겠어요. 이게 토피넛으로 마시면요, 약간 좀 향이 강할 수가 있어요. 좀 토피넛 향이 좀 강해. 그래가지고 진짜 토피넛 향이 좀 강하니까 사실 좀 크림을 이렇게 섞으면 되는데 제가 좀 늦게까지 안 섞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블렌디드의 경우는 그 블렌디드의 경우는 그게 맛있어요. 그냥 그 블렌디드는 사실 맛있는 건 그거야. 좀 콩다방 블렌디드가 맛있어요. 이 프라푸치노에 대해서 그 사실 별다방이 그 프라푸치노는 사실 종류는 다양한데 그 이런 얼음을 그 블렌디드해서 이렇게 만드는 그 음료에 대해서는 얼음 음료 이 얼음 음료는 사실 콩다방이 다른. 그 바닐라 아이스 블렌디드. 근데 사실 그건 좀 비싸죠. 많이 비싸다는 점에서. 아, 여기가 판교역 4번 출구. 컴프생 방송 한번 해봐야 되는데. 컴프생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글쎄요, 게임 프로그램들 한번 좀 그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 좀 테스트를 해봐야죠. 아, 근데 게임 방송은 당분간 못해요. 게임 방송 하려면 모니터가 하나 더 있어야 돼. 게임 방송은 모니터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안 될 것 같고. 아, 피곤하다. 아, 오늘 40분 정도 방송했으니까.
사실 전 모바일 방송에서 얘기 안 해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가지고 어차피 오늘 제가 월드시리즈도 끝났겠다. 오늘은 좀 제가 좀 하루 쉴게요. 좀 하루 쉬고 내일 또 공연 갔다 오고 아니야 그냥 그런 김에 오늘 밤 하루 쉬고 재정비하는 시간 좀 갖고 내일부터 다시 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모르겠어. 앞으로 제가 좀 더 그런 새로운 컨텐츠들을 좀 더 약간 좀 준비하고 가다듬고 약간 그런 시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 사실 좀 안정적으로 방송하고 막 그러려면 사실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서 차라리 그 새로운 집으로 가정을 꾸리고 나가서 독립을 하면 새롭게 집 꾸리고 나가서 독립하면 사실 그러면 되기는 해요. 나는 근데 아직 결혼 준비할 돈이 없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결혼 살림 차리고 막 하려면요, 저는 사실 그게 필요해요. 방송을 하는 방하고 침실하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사실 내가 결혼할 때 필요한 그 집의 좀 규모가 부부 침실 하나, 그리고 서재 겸 스튜디오 하나, 그리고 서재 겸 스튜디오 침실, 최소 투룸은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 투룸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부인도 방송을 하게 되면 그때는 3룸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좀 걱정이긴 해요. 윤댕님 같은 경우가 예전에 침실에서 방송한 적 있죠? 그래서 예전에 좀 그런 침실 방송? 뭐 그런 걸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글쎄? 글쎄요, 인문학자가 사실 좀 이런 거 하기가 좀 힘들어요, 많이. 그 방송 콘텐츠만 하는 게 좀 힘들어요. 근데 역시 난 남캠으로서의 매력은 딱히 없나 보다. 어쨌든 아 피곤하다. 네, 오늘은 그러면 지금 22시 37분 어차피 여기도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밤은 좀 하루 쉴게요. 자 그러면 저 서울 가야 되니까 여기서 방송 끌게요. 만약에 제가 오늘 밤에 삘 받아서 오락실을 가게 되면
모바일로 만약에 배터리가 여분이 남아있으면 펌프 방송을 할 거고, 여분이 없으면 그냥 펌프 방송 안 할게요. 아마 유튜브 촬영을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 여러분 내일 방송에서 봐요. 안녕.